그게 바로 이 젤리콜 립스틱인데 네. 마스콜로지가 원래 이 반절 립스틱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마스콜로지는 미국, 두바이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가 되는 화장품 브랜드고요. 네. 실제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이 립스틱은 어디에 있느냐. 프랑스 파리 가면 똑같은 제품을 보시고 왜 우리가 파리 네. 가면 아시죠. 그렇죠. 화장품은 쓰러 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드럭스토어라든지 그 약국에서 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 파는 거 막 우리 여자들 쓰러 왔잖아요. 요즘에는 한국 직원도 있더라고. 오, 그정도로 근데 그 프랑스에서 네. 돌아 못해도 돼. 되고 있는 동일 상품을 저희는 5만 원대에 오늘 무려 립스틱 10개 찬스를 열어드립니다. 프랑스 여자들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스콜로지 브랜드의 립스틱을 오늘 가져가시는 건데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인땡그램, 인별그램에 이 립스틱 사진 올라온 거 보셨던 분들도 되게 많으실 많이 거예요. 봤죠, 많이 봤죠. 네. 심지어 씨 SNS에도 올렸다가 아마 이만큼 어디서 네. 삽니까?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색은 어때? 이런 거 질문을 네. 지금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완전 명품 스타일로 답답한 불투명이 아니라 투명 케이스예요. 예쁘다. 하나에 딱 하나씩 케이스 담아서 이렇게 열고요. 지금부터 립스틱이 나오는데 짜자잔! 꽃이 있어요. 리얼 꽃. 이게 리얼 꽃이에요. 이 꽃이 너무 커도 안 돼요. 너무 작아도 안 돼요. 하나하나 핸드메이드로 꽃을 심고 네. 거기에 99.9% 골드를 넣고 투명하게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궁금증. 어머, 투명하게 만들었는데 무슨 색이 나? 색이 날까? 궁금하시죠? 네. 색이 나요. 제가 여기다 살짝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pH 온도에 반대, 피부 온도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으면 그을수록 발색되는 색이 다르죠. 네. 이게 여러 번 덧칠 하면 덧칠 할수록 진해지고 한 번 걷을 때 두 번 걷을 때 세 번 걷을 때 또 달라져요. 네. 이겁니다. 너무 이뻐요. 이 컬러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내 피부 온도에 저희 다 같은 색 발라도 지금 셋 다 달라요. 그렇죠. 셋 다 달라요 컬러가. 맞아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도 막 얘기했잖아요. 나 오늘 너무 이쁜 것 같다고. 컨디션이 좋은가 보다며. 오늘이 또 유독 다른 날보다 색이 더 발색이 잘 됐어요. 이거 보세요. 이뻐. 예쁘죠. 달라요. 그리고 완전 반짝반짝 촉촉함까지. 와. 실제로 이 안쪽에 플라워 컴플렉스도 들어가 있어서 촉촉하면 뭐 두말하면 잔소리. 원래 이렇게 립스틱을 바르면 여기 삐져나갈까봐 조심조심 바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촉촉합니다. 너무너무 촉촉하고요. 피부에 녹아내리듯이 물드는 것처럼. 네. 근데 이 발색력은 24시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한번 바르고 나가시면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어서 네, 그렇죠. 네. 아마 너무나 요즘에 여름에는 진한 화장 우리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메이크업 연하게 베이스 하고. 조금 연하게 하고 풀 메이크업 거의 안 하잖아요. 립스틱의 포인트 하나 딱 줘셔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이런 게 아니라 예.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저 예뻐요. 오늘 진짜 딱 두 번 바르고 왔거든요. 발색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안 보고 바르잖아요. 이렇게 삐져나갈까 번질까 걱정 안 해보셔도 돼요. 립밤 타입이라서 또 달라. 저는 약간 붉긋붉긋한 색이었는데 심진아 씨는 약간 핑크 핑크빛이 돌죠. 되게 사랑스러운 컬러가 지금 미술 위에서 싹 나오고 있어요. 어머. 예쁘다. 어려 보이는데요. 어려 보이는 컬러인데 이거는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색깔 진짜 아니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발랐는데 예. 오늘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진짜 오늘은 더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또 잘 주무시고 온 것 같아요. 피부 컨디션도 굉장히 좋으시고 네네네. 립스틱이 신기하죠. 그래서 얘가 다 투명한데 본인이 네. 피부 온도에 반응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좀 붉게 붉게 어떤 분은 좀 핑크핑크하게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 발랐을 때 진하기가 또 달라지고요. 네? 더욱더 놀라운 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반전 립스틱으로 유명한 게 마스콜로지라고. 빨갛고 노랗고 파란 립스틱이 발랐더니 핑크고 레드빛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게 1세대 마스콜로지. 얘는 투명한데 이런 붉은빛이 나죠? 네. 빨대를 물어도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우와. 뭐 하나 묻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묻어나요. 그러니까 아예 이건 묻어나지 않아서 또 한 번의 반전. 심지어 이거 지금 하얀 티셔츠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가져다가 이게 눌러볼 거예요. 눌렀어요. 세상에. 없죠. 아무것도 없.